혼자 하기 어디까지 해보셨나요? 혼자 밥 먹기, 술 마시기, 영화 보기까지 성공했다면 이번엔 혼자 공연을 보는 일명 혼공 어떠세요? 공연 예매자 10명 중 4명은 혼공족이거든요. 한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지난 14년 동안 1인 관객이 선호하는 장르, 작품 등에 대한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. 혼공족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2인 관객 비중은 점차 떨어지다가 2015년에는 역전이 되어서 38%까지 감소했습니다. 혼공족이 좋아하는 장르, 과연 무엇일까요? 콘서트가 혼공족 비중 1위를 차지했고요. 클래식과 오페라, 연극, 뮤지컬이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의 혼공족 비중은 절반 정도지만요. 뮤지컬과 연극 중에는 혼공족 비중이 70%가 넘는 작품도 있대요. 혼공족의 사랑을 독재지한 작품이라고요. 대극장 뮤지컬에서는 웃는 남자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. 중소극장 뮤지컬에서는 베니싱이 무려 86%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. 연극에서는 벙커 트릴로지의 관객 88%가 혼공족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. 혼공족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유, 단순히 1인 가구의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.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워라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혼공족 증가의 원인으로 봤습니다. 또 인기가수의 콘서트, 워낙에 예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아이디랑 티켓 한 장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영향이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혼공은 상대방과 취향을 맞추랴, 연석을 티켓팅하랴, 눈치 볼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. 오롯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 아닐까요? 이렇게 1인 예매자가 무섭게 늘어나니까 혼공족을 겨냥한 이벤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한 뮤지컬 팀은요, 공연 전후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우들이 관객을 직접 찾아가며 사인을 해주는 세상 불편한 사인회를 열기도 했고요. 혼공족에 한해서 전시회 티켓과 화장품 등을 선물한 뮤지컬 팀도 있었어요. 심지어 한 음악 축제에서는 현장에서 취향이 맞는 혼공족들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물론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혼공족을 위한 할인이나 시간대 편성 등 더욱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. 혼자 공연 보기 어색할 수 있지만요, 오직 무대에만 몰입하고 오랫동안 여운을 느끼기 좋은 건 또 오히려 혼자일 수 있거든요.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주저 말고 혼공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?